2년 전 고모가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고모네 딸이 있었는데 그때 5살이었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며 뱃속에 아기가 아들이라는 판명을 받고 나오시는데 딸내미가 묻더래요. 엄마, 엄마. 엄마 배에 아기가 있는 거야? 어, 그렇단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라는구나. 그럼 내가 아빠한테 가르쳐줄게. 하며 고모의 전화기로 고모부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 우리 공주 왜 전화했어? 그러자 아빠한테 해맑은 목소리로 딸아이 하는 말. 아빠,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한테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뚜뚜뚜. 못 말리는 척하죠. 맞는 말인데요, 그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